이 컨티넨탈 그립은 발리할 때 쓰던 그립이고, 그다음에 서브할 때도 쓰던 그립이잖아요. 이 스매싱할 때도 똑같이 플레이를 합니다. 자, 이 손목을 이렇게 떠보세요.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땅에다 공을 한번 몇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에 공이 손목을 쓸수 있게. 네, 좋습니다. 자, 그만. 자, 제가 공을 한번 보내볼게요. 자, 받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보세요. 손을 받아요. 손을 받아요. 나다. 조금만 더 뒤로 가보세요. 그만. 그래서 이렇게 딱 쳐도 상대방한테 보내볼게요. 저한테 보내보세요. 뛰어서. 네, 땅에 이렇게 쳐도. 그렇지? 네, 잠깐만. 우리가 가까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쳐도 보내봐요. 이렇게. 뭐, 오케이. 조금 더 뒤로 이제. 제가 똑같은 느낌으로 상대방한테 쳐서 보냅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밀지 말고 땅에 딱 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지. 손목을 써야 돼.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펴주세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어. 조금 더 뒤로 가면 돼. 멀리. 더 멀리. 그래서 약간 더 머리 위쪽에서.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다시 공을 하나 집어볼까요? 집어서 땅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 가까이 와보세요. 자, 가까이 와보세요. 자, 잘 못하는 경우는 이거예요. 손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잘 못하는 경우고요. 잘하는 경우는 손을 놔두고 손목으로 하는 거야. 손목으로. 손이 안 움직이고 손목만 움직일 수 있게. 이게 잘하는 거야, 이게. 손목으로만. 손이 안 움직여야 돼. 그렇지. 오케이. 손이 안 움직여야 돼. 됐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느낌을 머리 위에서, 보세요. 잘 못하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잘 못하는 경우.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잘 못하는 경우였어. 이게. 그죠? 잘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가는 거야. 잘 하는 경우는 손목에서 이렇게 손목이 움직였죠? 잘 하는 경우는 여기서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야. 땅에다가 다시 해보세요. 땅에다가 툭툭 쳐보세요. 땅에다가, 아니 바닥에다가. 이걸로. 자, 바닥에다가 이렇게 툭툭 쳐봐요. 그렇지. 좋아요. 자, 저한테 끊어보세요. 그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아, 잘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달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손목으로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나가지 않게. 그렇지, 오케이. 더 뒤로 가보세요, 멀리. 있나요? 이, 자, 일단 이쪽으로. 이, 됐어요. 아주 좋아요. 쭉, 네, 좋았어. 네, 쭉, 어이구, 너무 좋다. 됐어. 자, 이제 던져볼 테니까 한번 해봐요, 그대로. 그 느낌대로. 쭉, 자, 이제 하나 온다. 하나, 둘, 좋아요. 자, 이제 네트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그렇게 치는 느낌과
내가 그 공을 내가 치기 좋은 위치 뭐 이제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공을 쳤잖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와보세요. 자, 지금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 준비, 레디, 자, 가서 퉁, 손목을 탁 쳐서 몇 개만 쳐봐요. 둘, 더 이렇게 딱 꺾어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 하나, 둘, 됐어. 좀 더, 둘,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공을 던질 테니까 왼손으로 공을 딱 잡아봐요. 그렇지, 딱 잡아요. 이 오른손을 때릴 준비하면서, 그렇지. 자, 다시 던질게요. 잡아봐요. 자, 준비하고 있다가, 발리 준비하고 있다가 공을 던지면 싹 잡아. 그렇지. 다시 이제 던져봐요. 왼손 던져, 그냥. 그냥. 던져, 오케이. 갑니다. 네. 준비, 발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왼손을 잡아봐요. 땅, 던져. 오케이. 다시. 한 번만 더. 왼손으로 잡아요. 오케이, 던져. 자, 이번에는 잡은 다음에 공을 이렇게 던져서 쳐보세요. 오케이. 준비, 발리 준비. 아, 잡아서. 자, 공을 던져. 아이고. 자, 던져서. 탕, 오케이.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준비. 자, 올라오면 잡아서. 탕. 다시. 준비. 아,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던져도 돼. 어, 갑니다. 하나, 둘, 잡아서. 던진다. 다시 좋아요. 손목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잡아서. 던져. 오케이. 약간 멀리 잡을게요.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던져주세요. 자, 공이 날라오면. 자, 잡아서. 자, 던져서. 그렇지. 오케이. 손목 쓰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공이 온다. 왼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던진 다음에 튼다. 오케이. 좋아요. 준비. 하나. 오케이. 던지고. 됐어. 오케이. 준비. 하나. 아이쿠. 다시. 자, 이제는 공을 약간 어렵게 던질 거예요. 좌우로. 그럼 쫓아가서 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손이 공이 옆으로 가면 이렇게 잡겠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으로 오면. 그렇지. 내가 움직여서 공이 일정한 곳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 자체가 항상 일정한 곳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옆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짧은 공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공이 오면 이렇게 잡기 좋겠죠.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짧은 공이 오면 앞으로 가서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잡아야 돼. 내 이 손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길게 오면 뒤로 가서 그대로 잡아야 돼. 알겠죠?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 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빨리 가야 돼. 빨리. 치세요. 자, 자, 이번엔 이렇게 갔다. 우와. 빨리 가야겠지. 자, 다시. 자, 갑니다. 자, 갔다. 딱 잡아서. 오케이. 자, 뒤로 간다. 자, 뒤로 쭉 가야 돼. 그렇지. 그러면 친다. 자, 짧게 오면 앞으로 빨리 달려와서 무릎을 딱 맞추고. 아, 다시. 또 뒤로 간다. 그렇지. 다시. 아, 몸은 이렇게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향하네. 옆으로. 그렇지. 공이 딱 뜨는 순간에 몸을 딱 옆으로 만들어야 돼. 갑니다. 고! 샵! 됐어. 땅, 오케이. 손목을 좀 꺾어서. 탕! 다시. 준비. 탕! 탕! 오케이. 짧은 볼. 너. 탕! 아니, 자, 이게 안 됐지. 여기서 이렇게 잡았잖아. 이게 때리면 내 때에 걸려요, 이거로. 자, 한번 해볼까요? 짧은 볼. 자, 무릎 구부려. 아, 머리 위에 있어야 돼, 손. 이 정도로 내 무릎을 구부려야 돼. 자, 이렇게 온다. 무릎을 딱 구부려. 그렇지, 잡아야지. 한 번 더. 탕, 그래. 자, 넘어갑니다. 어이씨. 옆으로 가야 돼. 자, 왼쪽으로.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갑니다. 또. 땅, 그래. 오케이. 짧은 볼. 자, 앉아야 돼. 땅. 조금 더. 여기가 아니라 말이야. 여기 해야 돼. 그만큼 바짝 앉아야 돼. 그치? 자, 바짝 앉아야 돼. 그렇지. 이번에 잘 차렸어. 이렇게. 됐어요? 땅. 우리 손이 작아서. 됐다. 둘, 좋았어. 갑니다. 손목 더 꺾어야 돼. 때릴 때. 둘, 준비. 둘, 네, 준비. 아파요? 아이, 이거. 그렇죠? 오케이. 자, 이번엔, 공이 이제 이렇게 발을 움직이다 보면은 딱 치기 좋은 위치에 오겠죠. 올 때마다 가다가 치는 거야, 이제. 그, 잡지 말고요. 근데
길게 잡고 해볼까요? 짧게 잡고 해볼까요? 짧게 잡고 먼저 해볼까요? 오케이. 짧게 잡고, 자, 짧게 잡고, 이제 처음에 준비 동작은 발리 준비와 똑같아요. 그러다 공이 딱 올라오는 순간 옆으로 딱 만들어서, 우리 한 것처럼 발을 움직여도 공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런데 왼손으로 딱 잡을 거였죠. 잡을 거였는데 잡지 않고 오른손으로 그냥 맞추는 거야, 이렇게. 저 세게 안 쳐도 되지만 중요한 건 손목이에요. 오케이. 자, 갑니다. 발리 준비. 자, 발리 준비 했는데 공이 온다. 그럼 왼손으로 잡는 것처럼 하다가, 그렇지,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준비. 자, 몸을 옆으로 만들게 됐죠. 그렇지. 몸을 완전히 옆으로 만들어야 돼. 갑니다. 고! 그렇지. 재밌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준비. 자, 준비. 하나, 됐어. 오케이. 2, 4로. 자, 이렇게 손목을 탁 때리면 돼요. 때리고 나면, 그렇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네, 발리 준비 동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스매싱은 발리의 일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발리를 하다가 공이 올라오면 스매싱하고 또 발리를 또 이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는 발리 동작. 으로 시작해서 다리 동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오케이, 셋, 땅. 아, 좋아요. 왼손으로 공을 잡는다 하는 느낌. 땅. 아, 훌륭합니다. 둘, 오케이. 둘, 자, 이제 움직이면서 해볼게요. 자, 왼쪽으로 이동. 이야! 오른쪽으로 이동. 자, 왼손으로 공 잡아야 돼. 잡았어. 짧은 볼. 자, 쉽게 앉아야 돼. 오케이, 이제 긴 볼. 옆으로 서서, 땅! 100점. 왼쪽, 이야! 자, 오른쪽, 간다. 둘, 자, 오! 야, 기, 나 아프겠다. 자, 한 번. 됐어. 자, 긴 볼. 하나, 둘, 셋. 좋았어. 자, 앞으로 전진. 자, 준비하고. 됐어. 자, 손목을 잊지 마세요. 자, 갑니다. 됐어.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잡아야 돼. 면도를 잡아야 돼. 됐어. 그럼 하나, 둘, 셋. 좋았어. 오른쪽, 하나, 둘, 오른쪽, 하나, 둘, 넷. 짧은 볼, 앞으로, 둘, 짧은 볼, 하나, 둘, 같이 또,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준비, 왼쪽. 됐어. 준비, 오른쪽. 할 수 있나요? 짧은 볼. 앞으로 한 발 나온다. 됐어. 긴 볼, 하나,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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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오케이. 발을 움직여야 돼. 다시 한 번만 더. 고! 자, 넷, 둘, 셋. 자, 짧은 볼, 하나, 둘, 셋. 긴 볼, 하나, 둘, 셋. 자, 어때요? 잘 타고 있나요? 잘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머릿속에 잘 그리고 있나요? 그 중에 제일 어렵거나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손목을 쓰는 게 안 된다든지, 발 움직이는 게 안 된다든지, 뭐 준비 동작이 어렵다든지, 어떤 거죠? 스텝이. 스텝, 발 움직이는 거? 그쵸. 하여튼 뭐, 발은 최대한 많이 움직일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멈출 때는 정확하게 멈추는 거지만, 움직일 때는 한 발, 두 발 움직이는 사람보다 세 발 움직이는 사람이 더 정밀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 위치를. 네. 그죠? 그래서 한 발 더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뭐 부지런을 하면 돼요. 이번에 이제 랜덤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좌우 앞뒤 중에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서 갔는데 이번에 이제 상대방이 시합을 할 때는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바로 랜덤으로 갑니다. 저 옆에 공을 좀 치우세요. 그 좋은 공을 잡았을 때는 세게 때려보세요. 네. 실제로. 자, 갑니다. 준비, 자, 랜덤. 자, 간다. 자, 좋은 공을 세게 때려주세요. 준비, 간다. 자. 자, 어떤 분인가 보고. 자. 자, 빨리 상대로 와 있는 거예요. 오, 됐어. 자, 어떤 공인가? 자, 짧은 공인가? 오케이. 긴 공인가? 땅! 좋았어. 할 수 있나요? 빵! 둘! 그렇지. 자, 빨리 들어와야 돼. 하나, 둘, 자, 다섯 개만 더. 하나, 넷, 둘, 간다. 다시. 넷, 땅. 자, 둘, 넷, 다시. 빨리 와. 잘했어요. 다섯. 붙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바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는 발리와 똑같이 합니다. 자, 퍼스트 존에 3개, 세컨드 존에 3개, 서드 존에 3개, 그 다음에 1, 2, 3, 1, 2, 3, 1, 2, 3. 오케이?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공을 좀 어렵게 던지겠습니다. 자, 레디. 자, 퍼스트 존. 레디. 원, 투, 쓰리. 세컨 존. 원, 레디, 투, 쓰리. 서드 존. 자, 과연. 이야! 에이, 다시 퍼스트 존. 오케이.
스트레칭 기본적인 연습을 해봤는데 어때요? 할만한가요? 플래싱은 정말 아주 재미있는, 아주 기분 좋은 샷이죠. 손목 쓰는 것도 잘 잡고 정리를 해보면 손목을 우선 스매싱 그립은 컨티넨탈, 그 다음에 손목을 써서 공을 내려치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준비 동작에서는 왼손을 앞으로 내민 다음에 이 왼손 머리 위에 올려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머리 위에 공이 이 자리에 항상 올 수 있도록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스매싱은 발로 한다 그러거든요. 여기에 공이 올 수 있도록 발을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맞는 순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손목을 써서 가고 항상 그 준비 동작과 끝 동작은 발리 동작으로 준비해서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발리 동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거죠. 테스트는 다음에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스매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1번 지점 3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몸을 좀 이렇게 스윙을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끝나면 발리 동작으로 갑니다. 그리 갑니다. 둘, 셋. 자, 1번 지점. 감사합니다. 자, 스매싱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발리나 발리에 비해서 스매싱은 이 손목을 좀 많이 썼나요? 손목을 더 꺾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배우기는 어땠어요? 배우기는 발리에 비해서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발리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더 힘을 줘야 네. 되는데 그게 좀 아직 불가능하죠. 그렇죠. 스매싱 맨 처음에 스매싱은 테니스의 꽃이라고 그랬죠. 그런 느낌이 드나요? 포인트를 딱 따겠다는 확신이 있어요? 네, 좀 더 강력하게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개월 정도 했는데 코치님 덕분에 많이 발전하게 됐고 주변에서도 이 동영상 보면서 체계적으로 많이 코치 한다고 해서 주변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포핸드 스트로크부터 지금 스매시까지 했는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게 그 교육 효과도 좋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성과를 보이면서 한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 같은 것도 좀 큽니다. 네, 저같이 이게 자 운동 잘 못하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조금씩 꾸준히 하니까 많이 느니까 그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하셨던 분들도 좀 보시면서 노력하시면 더 많은 더 실력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에이스. Hello, my name is Christina and I want to tell you a little bit more about Mr. Park Shin-Goo. Mr. Park has been my tennis coach since 2011. Mr. Park has 25 years experience of coaching various tennis, of coaching players of various tennis levels. In 2005, Coach Park attended the Nick Bollettieri tennis coaching seminar in Miami, Florida. And since 2005, Mr. Park has also been a licensed member of USPTA. Mr. Park is also a KTCF trainer and a tester, and he is a guest writer for the tennis magazine Korea Tennis. Not just Mr. Park is involved with tennis, but the entire Park family is involved with tennis and plays tennis regularly. Mr. Park is quite a great coach.